남자친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95년생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97년생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허홍사 96년생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서 98년생 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서 98년생 엄지입니다. 여자친구에서 미인 보컬을 맡고 있는 97년생 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허니베이스에서 미보를 담당하고 있는 82년생. 네, 홍사 멋지게. 이야, 진짜.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오늘 잠시 후에 또 특별한 무대를 만드셨잖아요. 네, 우리 누가 얘기해볼까요? 소원양. 네. 저희가 탈북 청소년 학교 친구들이랑 합창곡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둘이 하나 국제학교의 와글와글 합창단인데요. 무대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013년에 창단된 와글와글 합창단은요. 백령도 평화음악회, 또 사랑나는 자선음악회에서 꾸밈없는 멋진 하모니를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8살부터 19살로 구성된 25명의 단원들 모두 고향이 북한이거나 또 중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네, 꼬마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자리를 잡는 동안 예린 양에게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합창단이랑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오늘 무대를 위해서? 연습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동안 왠지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들었어요. 코러스 부분을 연습할 때 뭔가 하나가 되는 기분도 들고 괜히 뭉클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합창단 친구들 중에서 한 명 만나볼게요. 다들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자리를.